단종은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었습니다. 12살에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삼촌이죠, 수양대군이 그 자리를 빼앗습니다. 단종은 귀양을 보내요. 이 사람이 바로 세조죠. 근데 이 못된 임금이 조카를 귀양 보내는 것에서 만족을 안 합니다. 아예 죽여버려야 후한이 사라지겠다. 결국 죽이죠. 그리고는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13년 동안 이 세조가 왕노릇하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하루도 마음 편하게 못 잤다는 겁니다. 밤마다 꿈에 형수인 그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하면서 불호령을 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감히 네가 죽여 왕좌를 네가 빼앗아 꾸짖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면 막 온몸에 식은땀이 쫙 그렇게 젖어 있었다는 거죠. 밤잠을 늘 설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루도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꿈에 그 형수가 또 나타나가지고는 이 고향놈 하면서 침을 그냥 퇴 뱉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세조가 그 침을 안 맞으려고 탁 몸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비틀었는데 그 침이 그만 등에 이렇게 딱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등에. 그리고 나서는 놀래가지고 소스라치면서 깼는데 그날부터 그 꿈에 침 맞았던 그 등판에 부스럼이 났다는 거예요. 부스럼이.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고 막 긁어도 계속 고통스럽고 더 간지럽고 하면서 어이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을 뭐 하여튼 약을 쓰고 막 하여튼 애를 써도 점점 병이 깊어지다가 몇 년 후에 이 병으로 너무너무 시름시름 앓고 고통 또 받고 하다 결국 그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제 심리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귀동냥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죄책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어린 조카를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이 꿈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발병을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지요. 이 범죄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인터뷰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하여튼 그 지명수배범들을 엄청나게 뭐 1,000명 이상을 잡은 그러한 경찰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매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뭐 고속터미널이라든지 막 사람 많이 있는 그곳에서 딱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 누군가하고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딱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딱 눈이 마주쳤는데 너 범죄자지, 너 지명수배자지 이런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찔끔해가지고는 그 죄책감이 이 사람을 그냥 아주 움츠러들게 만들고 막 도망을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백발백중으로 그래서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 죄책감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마가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헤롯왕입니다. 헤롯왕. 그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두 살 미만의 어린 유아들을 다 살해해라, 이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대는 정말 은혜 받았다고, 우리 병도 치료해 주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음을 좀 예수님 전해주세요라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낮고 잘하고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이 이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저건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저 예수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죠. 예수님이 실망을 많이 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두 명씩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온 유대 땅으로 흩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권능이 앞서가 주셔서 귀신이 많이 쫓겨나고 그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유대 땅에 지금 막 불이 쫙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헤롯 이 왕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이 참 유별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 제자들의 이 사건을 딱 들으면서 아, 엘리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주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구나 하는데 유독 헤롯은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이 헤롯의 반응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그 전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의 집안은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굉장히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친자 살해가 여러 개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내 왕좌를 이것들이 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정신병 걸려버린 이 헤롯 대왕이 아들들과 아내도 막 죽여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력이 이 아들 헤롯 때도 내려왔어요. 그대로 퍼집니다. 자, 17절과 18절 보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아들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첫 아내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저 다마스커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던 아레타스 4세가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평안을 유지를 하려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공주와. 그런데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으니 무슨 뭐 연애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냥 눈이나 마주치고 그러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그냥 감정 없는 결혼 생활을 정략적으로 이어가던 중에 이 두 사람이 갈라서는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로 빼앗는 거예요. 대단한 미모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로디아는 빌립과의 사이에서 벌써 딸을 하나 낳고 키우고 있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그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요 살로메를 낳아 키우고 있었던 유부녀인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이 헤롯 왕이 감언 이솔로 꿉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만들고 자기가 결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유부녀를. 문제는 이 헤로디아는 헤롯과 빌립의 조카였어요. 이게 굉장히 가계도가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하고 또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한 그 조강지처가
그 공주가 결혼을 깨버리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두 나라 간에 결국에는 전쟁까지 벌어져요. 지금 이 헤롯 대왕, 이 권력자가 엄청난 비행을 막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깜빡 잘못하면 목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요한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의 마음을 지금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헤롯에게 당신 지금 율법을 범했다, 당신이 한 것은 지금 악한 행동이다, 남의 아내를 뺏어서 당신 결혼하고 그것도 동생의 아내랑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되라고 하는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헤롯에게 막 공격하고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요한을 가둬오게 투옥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더 지독한 것은 헤롯보다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며 온유월에도 서리발이 내린다고 하죠.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이를 가는 거예요. 이 요한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면서 계속해서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살해 계획을 짜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이 요한을 살려주는 게 누구냐 하면 헤롯이 요한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9절 20절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이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세례요한,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혹시 오리라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방탕한 헤롯마저도 지금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죄를 지적하면서 나를 참 코너에 몰고는 있지만 저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아내의 계속적인 살해 시도로부터 그래서 보호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헤롯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막 번민이 되고 막 마음이 찔리고 괴로우면서도 그래도 그 말을 달게 듣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때 헤롯이 요한의 말에 대해서 막 지금 번민이 돼요, 막 갈등이 돼요, 막 마음이 찔려요, 나 그렇지, 나 지금 가늠한 놈이야, 나 남의 아내를 내가 빼앗은 놈이야, 그것도 동생의 아내를, 막 이러한 갈등과 번민이 막 오면서도 여기 안에 괴롭지만 그래도 요한의 메시지를 달게 듣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진정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강포한 군인들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삶이 막 바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안에 삼고 이렇게 가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헤롯 왕이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새로워졌을 겁니다. 이
이 지금 이제 이 복음서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딱 대면을 해요. 그 예수님을 대면을 하는 순간 만약에 그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 토설하고 그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이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그가 예수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의 비극은 뭐냐?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정말 가슴 아프게 죄책감도 느끼면서 번민하면서 받고 또 달게 받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둬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굉장히 자주 이 왕 헤롯이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의 메시지도 듣고 막 하여튼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결코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 보면 결국 그가 요한을 목베어 죽이지요. 자기 생일날 살로메가 와서 이 의붓딸이 막 춤을 춰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허풍을 치잖아요.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떼줄게. 소원 말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무슨 소원 말해요? 엄마? 엄마가 이때다 하면서 세례요한 목 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나한테 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고관대작들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시위병을 보내서 요한을, 자기가 보호해 주던 사람을 목을 베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헤롯의 이런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결국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과 같이 단단해져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신문하는 자리에 그가 섰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끝내 그냥 흐지부지 돌려보내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불행한 결말로 마무리돼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잡아와가지고 이거 사형처해야 된다. 빌라도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기도 여러 스파이들을 통해서 유대사회 돌아가는 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저 랍비는 죽을 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에 대항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쳤을 뿐. 그런데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 압박을 가해오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헤롯에게로 넘겨버린 겁니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뭔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경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왜 아무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끝내 회개하지 않은 헤롯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정쟁에 막 휘말려가지고 로마의 황제인 칼리굴라의 명령에 의하여 갈리아 지방으로, 오늘날의 프랑스 외곽 지역으로 그가 추방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헤로디아와 근근히 살다가 그곳에서 그냥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의 건축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에게 이제 군수 장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모든 군수품들을 이제 생산해내는 일들을 그가 책임을 진 겁니다. 공장을 막 짓고 공장을 돌리고, 건축가였으니까. 근데 워낙 이 사람이 탁월하다 보니까 이 독일의 공장들을 굉장히 빠르게 건축을 했고, 또 100% 가동을 하면서 착착착착 군수품들을 다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때문에 히틀러로부터 상을 여러 차례를 받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 사진을 보면 지금 저 슈페어가 히틀러한테 상을 받는 것이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패망하죠. 전범재판이 열립니다. 24명이 전범재판에 지금 출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 슈페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23사람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자기를 방어를 해요.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상부에서 명령을 하니까 군인이 그 명령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부름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임명받았으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다양한 그러한 변명들을 하지만 이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나 그런 일 했다.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20년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저 전범재판에서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20년형을 받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뀔 세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제 20년 끝날 때 그가 출옥을 합니다.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그는 수십 년 동안 죽기까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이 2차 세계대전에 자기가 전범으로 저질렀던 그 일들을 그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요. 책도 여러 권 써가지고 나치 독일의 만행을 거기다 기록하기도 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막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죄책감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언젠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죄값을 치르느라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사실 이제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도 또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마친 며칠 후에 이 슈페어는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받던 참 힘든 인생, 중풍을 맞아가지고 그 며칠 후에 세상을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남들은 다 핑계대고 막 그러는데 나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는 회개가 주는 자유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불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축복을 누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성경 많은 곳을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또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요. 이 회개를 뭔가 루저의식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실패했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패배자다 라고 하면서 코너에 몰리고 몰려서야 드디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거. 이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관점이요, 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더글러스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죄를 자각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참된 영향력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즉 완전하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용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알베르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막 몸부림치고 막 죄책감을 끌어안고 고통을 스스로 그렇게 감내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 부분이 없을 때 주님이 회개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를, 해방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찬송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오직 한 가지, 믿으면 하겠네. 우리가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죄악과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전에도 설교하다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이거 아주 그냥 뼈저리게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여튼 뭐 왜 인생을 살고 진짜 뭐 무의미하다 막 그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갈등과 어려움 속에 이제 지내던 때가 있는데 제가 사죄의 은총을 체험을 한 거예요. 청량리 우리 할아버지 한의원의 한 골방에서 그 막 계피 냄새와 뭐 밤과 막 여러 가지 그 한약 그 자재들이 막 쌓여있던 그 방에서,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 전과 딱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인생이 AD와 BC로 그냥 나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거기 그 방에서, 그 골방에서 막 춤을 췄다 아닙니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며칠 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 요나야, 너 얼굴이 굉장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죄의 은총을 누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또 한 번 이제 십자수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또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 신비했어요. 그 순간 전까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그게 그냥 새들의 소리였어요.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는 그냥 물이 바다에 이 바위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바람에 이렇게 쓸리면서 나뭇잎들이 내는 그 소리, 우수수, 그냥 나뭇잎의 소리였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고 쭉 흘러가는 그 창공의 구름은 그냥 구름의 흐름이었어요. 그게 그 전 직전까지. 그런데 그 사죄의 은총을 깊이 누리는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정말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새들의 노래소리가 이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바위에 막 부딪혀서 나는 그 물소리가 그냥 물소리가 아니에요. 피조세계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막 구름이 떠다니는데 막 구름이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막 세상이 막 온 세상이 막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찬란하게 보여요. 신비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가 주는 축복이에요. 회개가 준 축복. 회개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변화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 나의 허물 정결하게 씻김 받고 제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삶에 임하면서 내 삶이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영적 패배자와 영적 실패자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초청, 그러니까 회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막 강펀치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과 시험과 공격, 도전이 난무합니다. 너무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하면 우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힘과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손에 붙들려 우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마음 속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맑은 물과 같은 성령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면 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주님의 영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와 정말 거꾸로 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거 군대에서만 통용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그렇죠? 와 진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진짜 막 질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버렸어요. 1년이 휙 하고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고 막 힘들었는데 1년 지났어요. 근데 또 1년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관심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백신이 언제 오냐? 치료제 뭐 어디서 지금 개발하는데 셀 어쩌고? 이거 언제 다 완성되냐? 경제는 언제 회복되냐? 이거 뭐 여행은 언제 갈 수 있냐? 인간관계, 이 만남은 언제 그냥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지요.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사회활동, 경제, 인간관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부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영적 게으름과 나태, 세상적인 혼잡한 내 마음, 예배를 드리곤 했지만 예배에 전념을 다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던 그냥 종교적인 활동 비슷했던 루틴, 이 나의
나태함, 세속화된 나의 가치관, 부패한 나의 이 마음의 상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나 빛과 소금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오염 속에 함께 뒹굴면서, 아니 뭐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교회와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인 우리, 신부인 교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정말 우리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순백의 모습으로 신랑과 함께 그렇게 웨딩마치를 올리는 신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은, 신랑 되신 그분은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럽고 오염되고 추잡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번잡해요. 우리는 하여튼 너무나 흠과 점과 티가 많습니다. 주님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이 지금 멈춰버린, 강제적으로 멈춰버린 이 코로나 팬데믹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프면서도 그것을 또 달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는,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불행한 인간인 이 헤롯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는, 흠과 점과 티가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겁니다. 우리를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